1. 귀환자와 귀환 당시 상황. 1. 제2차 귀환자.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로서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보병과 마병을 거느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만을 구함으로써 안전하게 귀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2차 귀환자는 남자 1496명, 레위인 38명, 수종자 220명 등으로 대략 1775명이었습니다. 제2차 귀환을 위해 모인 무리 중에 많게는 스가냐 자손이 300명, 요압 자손이 218명, 바한 모압 자손이 200명, 슬로밋 자손이 160명, 스가냐 자손이 150명이나 모였습니다. 게다가 제1차 때 이미 귀환한 자손의 후손 중에 8자손이 또다시 귀환을 결단하고 모였습니다. 제1차 귀환자 수는 에스라 2장 기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가 내린 조서의 초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조서에 에스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는 일을 순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에스라가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다고 기록하여 에스라의 권한을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2. 제2차 귀환 때 가지고 나온 재물. 제2차 귀환자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귀환자들과 그에게 딸린 어린아이들 그리고 소유물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에스라는 제사장의 두목 중 12명을 따로 세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주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은이 650달란트, 은 기명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였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 1일에 떠났고 예루살렘에 5월 1일에 도착하였으므로 약 4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실제 여행거리는 약 1500km가 넘는 험한 노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귀환하는 자들을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귀환민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간 유하고 제4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전하니 제사장 므레못의 책임하에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당 서편 총독들에게 붙이매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습니다. 3. 에스라의 개혁운동. 1.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제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이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었으며 학사를 겸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라는 기록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라는 기록을 볼 때 에스라가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즉위한 해인 주전 464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12장 26절에서는 대제사장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에스라가 함께 활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에스라가 방백 느헤미야와도 함께 활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요야김은 예수아의 아들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여호사닥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아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출생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얻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익숙한은 히브리어로 마히르로서 민첩한, 능숙한이란 뜻이며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능숙하게 통달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율법의 어느 곳에 어느 내용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재빨리 알아낼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민첩하게 준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국가적 대혼란기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유다 역사의 변화의 첫 물꼬를 튼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학사는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을 가진 사파리의 분사로서 명사적 용법으로는 쓰는 자, 곧 서기관을 뜻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방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평생의 사명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에스라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에스라의 개혁운동. 에스라의 개혁운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에스라는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방과 결혼하고 방백과 두목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과 연혼시킨 것을 알고 그 죄를 걸머지고 자복했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내어 보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며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석 달간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개혁은 기도와 회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 이래 58년이 지나는 동안 이방 여인들과 혼인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옷을 찢은 그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고 백성 중에 한 사람 스가냐가 먼저 에스라에게 나와서 회개와 율법 준수를 결단하였습니다. 기도와 회개가 없는 개혁은 참된 개혁이 아닙니다. 회개와 기도가 있을 때에만 그 개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가냐의 회개와 결단 그리고 백성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백성이 죄를 자복하며 통곡할 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라고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에서 얻은 모든 아내와 그 소생까지도 다 내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 라고 선언하며 에스라에게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케 하매 무리가 맹세하였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또 죄를 지은 일로 인하여 근심하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누구든지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다 정몰하고 선민 공동체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이때가 9월 20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능히 밖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큰 비가 쏟아졌으며 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속에 죄로 인한 떨림이 가득해졌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명하였고 총회의 무리는 큰 소리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담당할 방백을 세우고 기한을 정하여 이방 여인과 혼인한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본성의 지도자인 장로나 재판관들과 함께 기한 내에 와서 이 일을 처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오직 요나단과 야스야가 이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저희를 도왔습니다. 에스라가 종족을 따라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세워 이 일을 위임하고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이방 여자와 혼인한 자의 일을 자세하고 신중하게 조사하기를 마쳤습니다. 넷째,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에스라 10장에는 3개월간 조사한 끝에 얻은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의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였는데 대제사장 집안 5명, 제사장 집안 13명, 레위인 10명, 평민 86명 등 도합 114명이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백성보다 지도자들 가운데 죄가 더 크게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 언급된 제1차 귀환자 명단 가운데 제사장의 비율은 약 10% 정도인데 이방 여자와 혼인한 자들의 명단 가운데 제사장의 비율은 약 15%나 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지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에스라 10장 44절에는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했으니 이 개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와도 생이별해야 하는 쓰라린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해 말씀의 뜻대로 하는 개혁은 육정을 끊는 아픔까지도 능히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전 516년 성전이 건축된 후 58년 동안 유다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해 제2차 귀환의 영적 터전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1차 귀환 후 어렵게 성전 건축을 마치고도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2차 귀환과 함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 온 백성이 회개하고 각성하여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크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